프레슬린 섬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한 곳은 바로 발레 드메 국립공원이다. 공원에 들어서자 30m에 육박하는 키 큰 야자수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.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 국립공원은 1억 5천만 년 전 원시림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. 이곳을 처음 발견한 영국의 고든 장군은 여기가 에덴 동산일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. 이곳에선 6가지의 세이셸 토종 야자수들을 볼 수 있는데 진짜 특별한 것은 따로 있다고 한다. 사람들이 저마다 들고 있는 것. 바로 코코드메르라는 야자 열매다. 그 모양이 범상치 않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열매라고도 불린다. 오직 세이셸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코드메르는 이 국립공원에 6천여 그루의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. 여행자들은 이 에덴 동산의 섹시한 열매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듯 목을 힘껏 올려 바라보고 있다. 태고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는 코코드메르 외에도 다양한 토종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. 난 그 중에서도 가장 보기 힘들다는 세이셸의 국조인 검은 앵무새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.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검은 앵무새의 서식지가 바로 이곳 발레드메 국립공원이기도 하다.